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혁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저도 오랜만에 지금 나와서 굉장히 요즘에 굉장히 핫한 정치인 중에 한 분을 만나뵈러 국회의사당까지 찾아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요. 굉장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열린공감TV에 출연해 주셔서 오늘 좋은 말씀을 함께 나눌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김민석 의원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열린공감TV라고요. 아마 워낙 바쁘셔서 많이 못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도 시청자들을 위해서 한번 간단하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듣기는 당연히 많이 들었고, 네. 익숙하죠. 근데 제가 솔직히 많이 보지는 못하죠. 네. 그러니까 뭐, 다른 경우들도 방송이나 뭐 이런 걸 많이 보지는 못해요. 네. 그런데 하여간 이렇게 뵈니까, 여기 보고 갈까요? 반갑고요. 오늘 또 좋은 시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최근에 제가 그냥 이렇게 볼 때는요. 국민들이 또는 유권자들이 또는 어떤 시민들이 뭐 다들 이제 별칭이 조금씩 있는데 또는 유튜브 시청자들이 봤을 때 정치, 대한민국 정치가 많이 좀 기대할 게 없다. 또 후퇴했다. 그리고 정치판이 갈수록 뭐 속된 말을 후져졌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정치가 국민들한테 인식이 그 유권자들한테 인식이 이렇게 된 거라고 의원님은 보시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처음 하시네요. 그런데 네. 그에 혹시 어떻게 답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은 정치가 좀 더 후져진 것 같다. 는 거에는 공감을 해요. 아, 네. 원인을 바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현상만 놓고 얘기한다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좀 잘아진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깊이나 이 품격이 좀 떨어진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내용이 좀 못 받쳐주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잘아진 거를 놓고 본다면은. 어쨌든 우리가 평가는 달리하겠지만 흔히 이야기하는 뭐 삼김이라든가 이런 좀 스케일이 컸던 정치인들과 네. 같은 그런 좀 선이 굵은 정치를 보기 좀 어려워졌다는 것이 그렇네요. 있을 수 있고요. 과거에는 뭐 그걸 보기에 따라서 나쁘게 보자면 뭐 정치인들은 서로 싸우다가도 또 뒤에 가면 서로 막 자기네끼리 막 웃고 얘기한다 이렇게 그렇죠. 하는 것을 네. 우리가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일견 나쁜 걸 수도 있지만 일견 불가피하고 필요한 걸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정치라는 네네. 것은 사실은 싸움이잖아요. 네. 총싸움이냐 돈싸움이냐 칼싸움이냐 해서 말싸움으로 가는 게 이제 정치의 진화잖아요. 그렇죠. 네네. 말싸움을 하면서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여백이라는 게 있는데 네. 앞서 이야기한 그런 스케일이 사라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정치의 공간 자체가 네. 그런 여백이 좀 사라진 면이 있어요. 네. 뭐 진짜 되는 대로 말씀드리자면 아마 거기에는 코로나도 기여했을 거예요. 아 그런가요? 우리 사회 많은 부분이 그렇듯이 서로 이렇게 스킨십을 하거나 할 기회가 없이 특히 이번 국회만 놓고 보면 아, 그러네요. 네네네. 그러네요. 거죠. 거의 뭐 코로나 중심에 20대 국회 그렇죠. 그러니까 안 그랬다면 조금 더 네. 여야가 싸우더라도 그러네요. 좀 더 대화할 여력이 있었겠죠. 근데 더 물론 구조적으로 보면 어쨌든 정치는 권력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대통령제 하에서 핵심 권력은 대통령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역시 현재의 대통령의 통치 방식이 네. 별로 대화나 이렇게 소통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윗물부터 쭉 퍼지는 그런 효과가 네.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걸 뭐 무시할 수 없겠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는 정치의 모습이 적어도 정치인들의 모습에서 과거에 비해서 막 크게 더 진화했다고 느껴지지는 네. 않는 네. 좀 있는 게. 그런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이제 공감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 물론 공감하지 않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또 공감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현재 대통령 자체가 통치 스타일 자체가 과거에 어떤 정치를 학습했거나 또는 정치 바닥에 뭐 이를테면 정치에 좀 있으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사람들 정치인들 간의 어떤
대면 접촉 또는 어떤 신체적인 접촉 또는 감정의 교류가 있었다면 그래도 뭔가 이렇게 좀 달랐죠. 많이 달랐을 텐데 네, 아마도. 근데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이게 되다 보니까 이거 자체를 상대하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기존의 정치 문법하고는 굉장히 다른 두 가지 면이 다 있을 거예요. 네. 지금 말씀을 드리고 또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 네네네. 한편으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핵심 집단인 검사, 검찰 그룹의 어떤 인생의 축적된 경험 그렇죠. 자체가 뭐 그런 어떤 수평적 소통이라든가 사고에 있어서의 어떤 쌍방 형성은 상대적으로 적어서 그런 면도 있을 거고요. 네네. 근데 이제 민주당 쪽을 놓고 봐도 네. 과거에 비해서 생동감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 네. 과거에는 어느 정도 상황이면 예를 들어 초재선 중에 튀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중진이나 중에서는 정리하는 사람이 맞아요. 원로들 중에서는 다독거리는 사람이 나오고 통상 그런 게 있고 어떤 정치 그룹, 뭐 개파가 됐든 그룹이 됐든 하면 뭔가 이렇게 핑퐁을 하면서 딱 어떤 시에 맞게 자기 목소리가 나오는데 네. 최근에 지난 대선 이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선 이후에 제가 토론을 하자, 평가를 하자. 근데 평가를 못 하고 계속 넘어오고 네네. 있는 것이 최근에 아주 큰 쟁점들이었던 뭐 체포동의안 문제를 그 후에도 그랬고 네. 이번에 이제 이낙연 신당론도 놓고 그랬고 그 정도면 당연히 왁자지껄 다양한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나오는 것 같지만 굉장히 굼뜨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어떤 정치는 결국 그냥 솔직하게 자기 주장을 하는 건데 그런 점에 있어서의 민감성들이 굉장히 떨어진 것 같다.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좀 솔직히 합니다. 그 상황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정치를 제가 이제 처음에 좀 의원님을 통해 정치를 한번 현재의 정치를 한번 정리하고 싶은데 의원님 말씀해 주신 일정 부분에 있어서의 정치가 조금 변해왔던 과정을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에 지금 의원님 같은 경우에 최근에 목소리를 많이 높이고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 건데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라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제가 이제 의원님 영상을 많이 보다 보니까 최근에 한 의원으로 다시 컴백하고 나서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컴백하고 나서 2, 3년 동안은 많이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네, 익숙한 네. 것과 네, 익숙하지 네. 않는 것에 대한 경계가 애매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부터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좀 밝아지고 또 네, 눈에 띄었다라고 했지만 저는 사실은요 이번 4년에 제 마음가짐이 조용히 살자였어요. 네, 그동안 조용하셨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초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네, 그것도 이제 가고 마셨고, 네. 아니 실제로 3선이지만 네. 워낙 오랜만에 맞습니다. 왔기 때문에 이렇게 적응 과정도 필요하고 제 스스로도 이런 이제 조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다시 자리를 잡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뭐 할 일도 하고 그때 얘기도 했는데 지내놓고 보니 조용히 못 산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혀 제가 무슨 뭐 그런 생각을 하거나 준비를 했거나 근데 가령 아주 단적으로 당내 정치라는 거에 대한 계획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제가 비교적 이른 나이에 최고위원도 해보고 그렇죠. 경선으로 뭐 경선으로 서울시장 후보도 30대 해보고 다 그랬는데 전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의원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거나 스킨십을 하거나 근데 결과로 놓고 보면 전당대회도 나왔고 대표 경선도 나왔고 원내대표 경선도 나왔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어떤 사안이 있으면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목소리를 높여온 거예요. 내기도 하고. 네. 근데 말씀처럼 사실 최근에 이제 입이 트인 측면이 있죠. 네. 아주 짧게 압축해서 얘기하자면 정치에 다시 돌아온 이유나 의의나 이런 게 그냥 굵직굵직한 어떤 원칙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정치를 하자 이렇게 온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 선거를 할 때 사무실에 딱 한 줄 써놓은 게 뭐 개인적인 것이 좀 담겨있어서 그렇습니다면 하늘과 국민이 또는 하나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이제
그게 실제로 저의 결론이에요. 맞아요. 지난 한 20년. 네.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그런 어떤 좀 원칙을 생각하는 정치를 하자 이렇게 돌아온 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디테일 갖고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요새는 사실 어찌 보면 지금 말씀하신, 제가 이제 뭐 30대 정치를 시작해서 이제는 연식도 좀 됐고, 아까 처음 말씀하실 때 핫하다 이랬는데 사실 그런 것이 익숙치 않은 상황이죠. 그렇죠. 또 제가 너무 오랜만이고. 30대에 굳이 핫하기로 따지면 진짜 핫했어요. 그때. 근데 네.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한 뭐 욕구가 그렇게 강하게 맞아요. 있는 것도 네. 아니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주제와 상황이 생긴 거죠. 근데 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 스스로 네. 느낀 것은 네. 내가 국회의원을 또는 뭐 정치를 얼마나 더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의 생각도 그렇고 일종의 사명감도 그렇고 내가 아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야지 그리고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옳겠다. 지금 그게 내 몫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네. 사실은 이제 저만 해도 70년대 생이기 때문에 의원님의 그 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디테일하게는 알 수 없을지 몰라도 의원님은 이제 항상 워낙 그 당시에 그 정치를 처음 입문하실 때부터 굉장히 화제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좀 아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 요즘에 젊은 친구들은 이제 의원님에 대해서 이제 전혀 그렇죠. 모를 수 있잖아요. 알 수가 없죠. 근데 요즘 친구들한테 저 사람 누구지? 갑자기 나타나서 어떻게 보면 이낙연 씨 보면은 거의 정치의 대선배 같고 연륜도 그렇고 뭐 총리도 했고 막 이런데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이 이렇게 막 치는 거잖아요. 샤우팅을 하는 거고 요즘 속된 말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저는 이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어떻게 의원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그 정도 되시는 건 아닌데 의원님의 경력을 통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처음 젊은 시절에 저를 아는 분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젊을 때 김민석을 다시 보는 것 같다고 맞아요. 네. 있어요. 그래서 패기 뭐 열정 이런 거 그때의 모습이 돌아온 것 같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는 스스로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하나 이제 출판기념일 책을 하나 썼는데 네네. 책 제목을 제가 쓰기를 다시 김민석이라고 다시 김민석, 썼어요. 맞습니다. 정치를 했던 1기가 있고 처음에 정치를 했던 30대가 네. 있고 그 후로부터 20년이 지나서 다시 컴백해서 네. 두 번째의 정치가 시작이 된 건데 두 번째의 정치를 시작한 후에 저를 스스로 보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처음 때에 비해서 네. 조금 더 원칙을 중시하는 정치를 하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을 제 스스로 해요. 네. 그게 어떤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28에 처음 국회의원을 나와서 32, 36에 두 번 국회의원이 되고 38에 DJ가 대통령일 때 그 집권당의 서울시장 후보를 경선으로 됐어요. 맞습니다. 즉 두 번의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후보 모두 최연소였어요. 아 맞네요. 네. 1992년에 데뷔하시고 다 30대 했으니까요. 네. 그리고 그때는 저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어떤? 제가 재선일 때 초선이었어요. 아, 이낙연 대표가요? 그러니까 586의 대표주자라고 하는 송영길, 이인영, 우상호 이런 분들이 네. 제가 재선 때 초선으로 영입한 분들이니까. 초선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영입했으니까. 즉, 그때 저의 정치는 저 말고 가장 젊은 분이 저보다 한 30살 좀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워낙에 좀 희소가치도 있었지만 기성정치 내에서 존재 그 자체로의 어떤 희소성과 어떤 젊음의 맞습니다. 네. 상큼함이 있었다고 할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조금만 노력을 하면 저 사람은 일을 잘해 이렇게 평가받는 시기였어요. 그렇지만 네. 개인이기 때문에 집단으로서의 정치라는 건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근데 지금은
돌아오면 여전히 제 나이가 아주 아주 많은 편이 아니에요. 워낙 일찍 시작했다 돌아왔기 그러네요. 때문에. 그 홍준표 의원하고도 저기 정치 문을 같이 하셨. 15대 같이 동기죠. 네. 예. 그러니까 정세균 홍준표가 저랑 동기니까요. 네. 웃음이 뭐냐. 예. 그런데 아, 정세균 홍준표 국회의원 국회의장 총부총리 하시고 아주 친한 아, 나이가 훨씬 넘으셨는데 10살 위에 맞습니다. 훨씬들이지만은 아주 좋아하는 선배이지만은. 서로 아주 좋아하는 동료니까. 아,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좀 죄송한 말씀인데 다들 물어보면 아실 텐데 정세균, 정동영, 천정배, 김한길 이런 분들 같이 했는데 추미애까지 제가 제일 일을 많이 했어요. 아. 실제로 제가 일을 중심에서 했던 DJ, 아, 추미애 의원도 거기 있었고 네, 법무장관도 DJ의 제가 당 대통령이던 아. DJ의 총재 비서실장 집권당의 대통령 현직 대통령의 총재 비서실장 겸 총재가 대통령을 겸하고 있었대 마지막이니까요. 소위 그 그때 총재 비서실장으로 청와대 수석회의에도 제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실제로 일을 창당 영입 공천 이런 걸 직접 다 했으니까요. 와 그리고 30대 네 그러니까 과분한 기회를 얻었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자서 그냥 점으로 존재했던 거예요. 아, 그렇네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전대협 세대나부터는 이제 늘어났잖아요. 이제 돌아오니 이제는 동년배도 있고 선배도 있을 뿐만 아니라 후배까지 있는 아, 상황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시절에는 원칙보다는 훨씬 더 어떻게 정치를 현실적으로 할 것이냐라는 현실주의적 사고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나이적 조건, 시대적 조건, 상황적 조건이 그러네요. 있었겠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다시 정치에 돌아오면서는 통상적인 경우라면 정치인이 정치 경험을 시작해서 몇십 년이 지나면 훨씬 현실화돼야 될 텐데 저는 제 스스로를 생각할 때 더구나 여러 가지 어려운 경험을 겪으면서 그렇죠. 정치의 본질을 더 생각을 하고 돌아오면서 아, 정치에 있어서 제가 최근에 방송을 많이 보셨다고 하니까 국민, 원칙, 정체성 이게 중요하다는 되게 강조하고 그런 깨달음이 나름 생긴 거잖아요. 그 깨달음을 예전에 잘못 깨달았고 네네네. 지금은 그렇기 제자리를 찾았다 예, 이렇게 그렇기 이제 말씀을 때문에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자신이 그런 젊었을 때보다 더 그런 걸 중시하는 스스로를 보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면 조금 대견하게 생각하는 면도 네네. 있고 아 이것이 스스로 볼 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그런 면이 있는 거니까 아마 그런 것이 그 이전과의 차이가 좀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네. 어찌 보면 그 사이에 있던 동료나 심지어 후배들이 굉장히 기성화된 게 보이는 맞습니다. 있는 네. 거라고 저는 느껴져요. 네. 그 참 묘한 거죠. 묘한 영웅이죠. 그러네요. 네, 그러네요. 근데 네.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원래 갖고 있는 비교적 좀 솔직하거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딱 보고 이번에 느꼈어요. 네, 있는 그대로 이게 네. 있고 2002년의 일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일종의 좀 사명감 좀 과하다 싶을 때 그렇게 그렇죠. 있으니까 이제 책임감 면이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때 상황은 제가 그런 책임감이고 과연 이런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중간에 이제 아까 이낙연 대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거 어떻게 아주 단순화시키면 제가 말할 수 있겠다. 후배라니까 초선이었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 DJ 중심의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의원 그룹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당의 어떤 주류 비슷하게 끌고 가는 그 세력의 간사였으니까요. 아, 네.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의원 초선들이었기 때문에 박병석 의장이 그때 초선이었다고 하면 이해가 쉬우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육선하셨던. 네, 그러니까 박병석, 이낙연 이런 분들이 제가 재선 때 초선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를 알죠.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것들을 아니까. 그럼 현재 이제 그렇게 최근에 어쨌든 직접 기자회견 또는 이제 어떤 발표 또는 경문 또는 뭐 굉장히 민주당에서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신당까지 뭐 창당한다 또 오늘은 잠깐 물러섰다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나무라고 꾸짖었다고 표현하기가 어색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연륜을 보면 맞는데 그렇게까지 민주당을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랑을 민주당에 애정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민주당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있었길래 이렇게 좀 이렇게 이 상황이 된 건가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뭐 할 말을 하지 않고 뭐 이런 것도 좀 있었을 텐데. 지금 이제 상황. 네. 저는 뭐 두 가지로 나눠. 저는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제 생각 그대로 당해요. 저는 민주당을 제 몸처럼 사랑해요. 네네네. 알죠. 그런 처음에 민주당 계속 갖고 계시고 끝까지 갖고 계셨고 그런 이제 책임감이 강하기 네네. 때문에 그리고 돌이켜 보니까 DJ 대통령부터 DJ부터 시작해서 DJ 노무현 문재인 그다음에 이재명 대선 그다음에 최근에 이르기까지 결정적인 국면에 큰 선거에 거의 다 관여를 했다라고 하다 보니 어떻게 좀 맞습니다. 됐어요. 근데 그런 등등이 있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세력 전체가 민주당 세력 전체가 저는 아까 표현했지만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그 좀 더 솔직하게 쟁점을 터놓고 논쟁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가령 제가 가끔 당내에서요? 네. 의총을 할 때 공개해서 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른 의원도 그런 얘기 가끔 하는데 저도 그렇게 서로 전혀 다른 정치적 생각을 가지고 그렇죠. 그런 건 기본적으로 저는 정치인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의총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특별한 비밀이 아닌 한 생각이 다른 것을 왜 공개 못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그에 어떤 표현을 하든 그건 다 각자 평가받는 거죠. 그냥 그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논쟁하고 평가받고 그런 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 그런 것들을 쉬쉬한다 이런 생각이 있고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역동성이 떨어졌다. 그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의원님이 처음에 의원생활 하셨던 그때의 민주당하고 현재의 민주당하고 정신 같은 게 좀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 약간이라도. 아니 뭐 정신이라기보다도 그냥 네. 그러니까 정치의 어떤 문화 이런 걸로 보면 훨씬 더 뭐 공개 비공개로 더 치열하게 붙고 논쟁도 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되면 막 초선들 좀 팍팍 튀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오고 그런 맛이 별로 없지 네. 않아요. 별로가 아니라 거의 눈에 안 띕니다. 네. 네. 그게 참 혹시 초선이 막 이렇게 막 설친다 그러나 활동하고 막 이러면 뭐 재선이나 누가 이렇게 뭐 말 이렇게 누르나요? 그런 게 있나요? 아 그런 건 없죠. 없어요. 그럼 그건 또 자체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더 너무 이렇게 자기 검열들이 심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봐요. 초선이라는 게 원래 그렇죠, 그렇죠. 좌충돌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또 그렇게 하면 또. 실수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지도부가 또 이렇게 좀. 그렇죠, 그렇죠. 감싸기도 하고. 말씀하셨던 뭐 삼선이 됐든 사선이 됐든 그분하고 재선하고 초선하고 서로 또 어우러진 장점의 시너지를 낼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걸 사실 뭐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네. 과거와 달라서. 네. 초선 선수를 갖고 그런 걸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낡은 문법이죠. 그러네요. 네, 그럼 말씀하신 것대로 지금도 여전히 뭐 그 이낙연 대표가 얘기했던 그런 뭐 신당 관련된 얘기나 기타 다른 그렇게 말한 이낙연 대표의 행위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거나 의견을 내놓지 않는 민주당의 또 다른 분들하고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이 목소리를 내신 것들은 계속해서 어쨌든 민주당의 발전으로 해서는 계속 그 안에서 또 그렇게 된다는 의견을 갖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저는 이렇게 봐요. 예를 들어 케이스는 다른데 네. 대선 이후에 대선 평가를 제대로 안 한 건 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굉장히 그 문제를 가장 많이 제기한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평가를 안 하냐. 이번에 백서가 없었나요? 있어도 거의 의미가 없었어요. 그랬어요.
왜 평가를 안 하냐. 거의 뭐 이쪽에서 뭐 너무 몰아붙여서 지난 정부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네. 또는 지난 정부가 아니면 그럼 후보는 뭐가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보통은 있었는데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별로 없다고 그럼요. 생각이 잘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덮고 넘어왔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지방선거에도 패했다고 봐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그걸 서로 덮고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1차가 있고 2차가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1차 때가 소위 침묵투표고 2차 때가 협잡투표인데 말씀하셨죠. 침묵투표가 까보니까 그때는 가결표가 그렇게 증폐로 나오진 않았지만은 네. 무효표가 많이 나와서 사실상 그 무효표가 가결로 갔더라면 다들 쉽게 봤냐? 그렇죠. 더 부결될 걸 했는데 생각보다 무효표가 많았잖아요. 근데 그래서 한편 그때는 그게 충격이었단 말이죠.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투표는 자유죠.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침묵을 그러나 그 정도로 의사표시를 할 사안이라면 저 무효표를 던질 상황이라면은 이 정도로 국민이고 관심이 있고 당원이 관심이 다니려면 사전 토론에서 문제제기를 했어야죠. 나는 이 문제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안 되고 그걸 그런 식으로 침묵 투표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예요. 의총에서도 아무 얘기 없다가 그냥 투표만 그렇게 했죠. 그렇기 아. 때문에 저는 침묵의 장막 투표가 잘못됐다고 봤고 사실 그때 이후에 저는 뭘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냐면 공개 투표로 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아, 그 죄송하지만 잘 몰라서 그런데 어떨 때 기명 투표라고 어떨 때 무기명 투표라 하나요 국회에서? 원칙적으로는 네.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고 인사 투표도 다 공개입니다. 그 저도 그렇게 들어서. 근데 우리의 경우가 이제 네. 이렇게 이런 경우 체포동의안 같은 게 다 무기명으로 돼 있는데 이치를 따져보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이것은 한 개인에 대한 뭐 프라이버시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안에서 내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판단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정치인, 국회의원 당연히 자기 생각을 내놓는 것이 맞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때 사실 또는 지지자의 그, 생각, 네, 그죠? 네. 그 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런데 그때 그 법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 마치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네네 무슨 이재명 대표 입장의 네. 반대편에 서 있는 분들을 압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 때문에 그렇죠. 안 한 건데 저는 돌이켜놓고 보면 하는 게 맞았다고 역시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네요. 늘 그때그때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 싶으면 고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 그때 충격이 있었지만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는 가결 투표가 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결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 강조하지만 자기 생각을 얘기했어야죠. 그쯤 되면. 아, 그러네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문제라고 본 거고요. 이제 그런 식의 침묵. 네. 이것은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다. 당당하지도 않다. 정말 그 정도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당내에서 소위 비주류가 될 것을 또는 뭐 정치적인 어떤 압박을 부담스러워한다? 아, 그 정도면 정치를 말아야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뭐 비주류라는 건 그런 걸 생각하고 막 치고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좀 그런 것을 안 한다. 저는 그런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내부적으로 그 의원님께서 지금 활동하시는 이 요번 국회에서의 이재명 대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어쨌든 사법 리스크라는 어떤 누군 어떤 다른 뭐 언론이 됐든 아니면 우리 쪽 자체가 누군가의 비명이든 반명에서의 됐든 그 프레임 사법 리스크라는 그 프레임을 우리가 우리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스스로 만들어 놓은 프레임일 수도 있고 누가 이렇게 한 걸 수도 있는데 그 안에서의 그 저기 의원들의 생각은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사법 리스크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그만둬라 아니면 뭐 이런 거죠.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전당대회 때 대표 경선을 나가서 네. 제가 이재명 대표하고는 비교적 늘 비교적 서로를 좀 이해하고 네. 애정이 있는 관계였는데 네. 지난번 전당대회 때는 서울시장 선거 때 어떤 후보 공천 이런 것들을 주로 문제 삼으면서 굉장히 비판했거든요. 아, 그때는 그때 굉장히 가장 강하게 비판했었거든요. 아, 송영길 후보 나갔을 때. 네네. 그런데 그때도 저는 이야기하기를 그때 사법 리스크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난 사법 리스크라는 말은 동의하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데 한 번도 안 썼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그건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진짜 법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당이 그의 판단을 내려야죠. 근데 당이 그런 판단을 안 내린 거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주된 이유는 탈탈탈탈 턴 검찰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다 대는 거 사법 리스크 하는 것도 웃기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분들은 일관되게 사실은 경선 때도 얘기하고 그 후에도 얘기하고 체포동의안을 앞두고서는 아 이건 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해놓고 속셈은 또 그대로 있고 네. 지금 또 이름을 바꿔서 사법 리스크가 아니고 리더십 리스크라는 말로 말을 바꿔서 아, 그랬나요?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저 대표 물러나라 비대하자 다 그 소리가 그 소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저는 정직하지 않다고 봐요. 사실 그 부분에도 저도 이제 그 의원님 네. 말씀에 동의를 결과적으로 어떤 증거로서 보면서 마찬가지로 저를 사법 리스크 자체를 동의하지 않는데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를 보면 17%가 18% 차이로 이겼는데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태에서 그들이 말하는 그런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이겼다라는 건 이 사법 리스크 자체가 되게 무의미해진 거랑 같거든요, 사실은. 아니, 국민들이 판단을 한 거잖아요. 네네네. 아니, 그리고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재판으로 다 넘겼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판결 나면은 네. 이재명 대표 아니라 대표 할아버지라도 판결에서 무슨 유죄가 났다. 그건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냥 재판에 가면 되는데 거기다 대놓고 뭐 자꾸 사법 리스크 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죠. 그렇죠. 뭐 죄의 유무는 어쨌든 재판에 가야지 그럼요.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그리고 그에 대한 정도의 판단은 이미 우리가 한 거고 저는 사법 리스크라는 프레임 자체에 동의하지도 않고 더구나 그것을 사실상 상대를 정치적으로 비판하거나 또는 경선에서의 패배에 동의하지 않는 자객적 프레임으로 쓴다라는 것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네. 최근에 와서는 뭐 전 대표 송영길 씨가 이제 그제 구속이 된 것처럼 전 대표, 현 대표가 다 어떤 그런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고 또 민주당 자체가 막 이렇다라고 또 이제 스스로 이제 또 뭐 네, 비상 대책을 네.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럼 민주당을 앞으로 이제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에서의 어떤 방향성, 민주당의 방향성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네. 지금은 총선이기 때문에 네. 후보 공천을 첫째는 후보 공천을 잘해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정권의 핵심이 검찰 정치 검찰 세력하고 싸우는 것이고. 네. 세 번째로는 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당 안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이견이나 비판, 비주류적 시각은 늘 있는 거잖아요. 그건 뭐 최대한도로 대화하고 또 끌어안아야죠. 그리고 당 외에서도 함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연대도 하고 뭐 이런 공자 말씀이지만 그게 뭐 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 그중에 이제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는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봐요. 하나는 어쨌든 친소관계나 주류 비주류를 떠나서 그런 거를 할 때 갖는 기본적인 공정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편, 내 편 따로. 그거에서 어떤 시비가 안 걸리도록 하는 건 지켜줘야죠, 첫째. 네. 두 번째는 그건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균형의 문제고 더 중요한 건 저는 크게 보면 혁신이 중요하다고 봐요. 크게 보면 뭐 혁신이냐 통합이냐 이런 걸 놓고 본다면 가령 지금 제가 볼 때 명백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건 가령 정략적 의도를 갖고 사법 리스크라는 걸로 자꾸 프레임을 만들거나 또는 체포동의안 부분에 있을 때 가결 투표는 저는 잘못됐다고 보니까 그 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 이낙연 신당 같은 건 잘못됐다고 보니까 이런 것에 함께하거나 또는 동의하는 그런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검찰 독재하고 세게 싸워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 둘 중에 선택하려면 저는 당연히 후자를 선택할 거예요. 다만 그 선택은 네. 인위적인 방식이 아니라 국민간당원의 선택이라는 방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경선이죠. 경선이 분명히 됐기 때문에 네. 저는 그 경선관리를 지도부는 잘하고 예를 들어 지도부가 아, 나는 이런 방향으로 당을 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건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선을 불공정하게 치를 수 그럼요. 있는 의무는 아니, 권리는 아무에게도 그럼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은 가고 그러나 그것은 최대한의 공정성을 지키고 이것이 이제 과제겠죠. 네.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민주당에 나갈 방향, 이제 얘기해 주신 그 중간중간에 이제 말씀하실 때에 민주당이 검찰 독재하고도 맞서야 되는 상황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의원님이 그 한동훈 장관하고 그 대정부 질의를 할 때, 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봤는데. 뭐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본인 얘기를 물어보면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습관이신가 봐요. 죄는 증거와 팩트로 정하는 것이지 여론조사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여론조사 물었잖아요, 장관님. 위원님, 제가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 프레임 안에서만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물었어요. 국민의 반응을 저한테 화를 내실 일은 아니고요. 오만하게 대답하지 마십시오. 위원님. 국회입니다. 위원님. 그리고 생각을 참 많이 하셨구나, 이렇게 제가 느꼈어요. 국무위원으로서 국정에 대한 책임감이 있으시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론조사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질문을 받으셨을 때 그게 더 호들갑 같다,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기문 유엔 총장이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직일 때는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는데, 판단이 이렇게 다르신 이유가 소신 때문입니까? 아니면 결국은 내가 정치를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운명적 예감 때문입니까? 저에 대해서 과한 관심 같습니다. 아니, 본인이 왜 안 빼달라고 했냐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관심이라는 거는, 아니, 의원님께서 좀 과하게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말씀이고요. 제가 제 입장은 충분히 말씀드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발끈하면은 말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 이게 한동훈 캐릭터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민주당이 저에게 사과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 제가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는 캐릭터를 여쭤봤는데 좀 다른 방식으로 답변하는 것 좀 굉장히 능하시네요.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채널 A 사건 수사를 받을 때 실제로 한동훈 장관을 의원님하고 말씀하실 때, 물론 뭐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분이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게 의원님이 물어보는 거하고 그분이 대답하는 거 자꾸 이제 딴 쪽으로 가는데, 실제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뭐 아시겠지만 국힘의 또 비상 대책위원장도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그냥 보실 때. 우선 사실 저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막 크게 의미나 뭐 평가를 높이 두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대정부 질의로 딱 한 번 직접 대면해서 그러니까. 대화를 해본 건데. 그때 한 번이군요. 네, 한 번. 너무 막 뭐 죄송합니다. 막 재밌게 봤습니다. 네, 진짜. 근데 이제 네. 더구나 제가 그 분야가 그런 네. 어떤 그 당시에 법무부라든가 법적 관련된 분야가 뭐 제 상임위에 있을 소관 분야도 아니었고. 그렇지만은 이제 워낙에 이 권력의 핵심으로서 역할을 했는데다가 우리 이제 의원들과의 어떤 이렇게 몇 합을 겨뤘는데 막 그렇게 우리가 성공적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등등을 보면서 한 번은 이렇게 좀 상대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제 했던 면이 있어요. 근데 당시 제 솔직한 심정은 저는 별로 그렇게 막 공격을 해야지 하는 마음을 별로 갖고 있지 않았어요. 없었어요, 의원님. 제가 봤을 때도 네네. 의원님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입장을 역지사지해 보면 나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네 싶더라고요. 네네네. 왜냐하면 자기 뭐 자기 나름대로 자기는 예를 들어 문제가 있으면 수사한다라는 식의 수사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맞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뭐 내가 옛날에 약간 정치적으로 그렇게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해서 한직으로 돌았다라는 네. 생각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실제 그런 시기가 있었고, 법무연수원인가 어디 또 네. 언제 갔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그 이번 권력 창출의 핵심으로서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사명감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 세 가지가 다 있을 수 있다고 봤고, 네. 그리고 개인으로서 제가 모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뭐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걸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좀 물어보기도 하고 대화도 하면서 해보려고 이제 그런 정도의 마음이었어요. 제가 뭐, 근데 그날 이렇게 해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이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상대가 이렇게 묻는, 뭐 그것도 그럴 수 있겠죠. 이게
뭘 하면 다 자기에 대한 공격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이 말을 물어보는데도 이걸 받아치면서 피해가는 것이 너무 습관화돼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맞아요. 느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모든 것에 모든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 얘를 다른 거 프레임으로 대응을 네. 하더라고요. 내가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그 정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런 재주가 있는 거죠. 아, 여전히 이제 고 수준 고렇게까지만 그냥 보시는군요. 특별하게 뭐 더 뭐 덜 이렇게는 안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그런 것이 능하고 그 사안을 잘 이렇게 비틀어서 대응하고 말하고 이런 것이 훈련이 비교적 검찰 생활 중에 그런 어떤 정무적 언론 감각적 훈련이 좀 잘 되어 있는 본인이 갖고 있는 또 머리도 있고 하니까 뭐 그런 거다 정도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게 그럼 그런 마인드를 가진 한동훈 장관이 최종적으로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면 민주당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의원님 판단에서 좋고 나쁜 거를 얘기하는 거는 네. 좀 안 맞는 것 같고 네. 뭐 어떤 분들은 뭐 땡큐다 이렇게 네네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평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평가하지는 않고요. 뭐 그분을 뭐 높게 보지도 않고 네. 뭐 또 그렇다고 경시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차원을 보지도 않고 그런데 세상이 한동훈 장관의 똑똑함 방식으로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세상이라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세상이 뭐 말로 다 될 것 같으면 이 세상을 뭐 세치허로 다 하게 그렇죠. 그렇지 않잖아요. 네. 한동훈 장관이 아무리 말을 이렇게 해도 국민의 눈으로 볼 때, 대중의 눈으로 볼 때는 국민은 그 말만 보지 않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한동훈 장관이 현장에서의 말싸움으로 본인은 얻을 수 있는 것은 만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현실의 변화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까지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보통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이렇게 대통령이 한 사람이 바뀌면 그 정당 자체도 계속 이렇게 대통령을 따라서 움직였네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 때는 민주당이 이렇게 따라갔나 이런 생각이 안 들고 마찬가지로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요. 대통령을 중심으로? 네, 그 당이 당 자체가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아, 검찰이 이제 흡수할 만큼 이번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 아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힘이라는 것은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는 뭐 거의 규정적이죠. 그건 아, 대통령제에서는 도리가 없죠.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처럼 이렇게 그 전혀 이 당의 뿌리하고는 뭐 내지는 줄기든 아니면 뭐 다리든 전혀 걸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이제 모든 어떤 객들이 이제 검찰에 뭐 50명이든 80명이든 들어온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네. 사실은 당정 일치가 맞느냐 당정 분리가 맞느냐도 철학적으로 생각해보면 많은 생각의 여지가 있지만 네. 어쨌든 시대의 흐름 속에서 당정 분리 쪽으로 왔기 때문에 네. 그것이 하나의 흐름이고 큰 가닥이 되면서 그 선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배하진 않으나 영향도 미칠 수 있고 당도 직접적인 리더십을 인정하진 않지만 존중하고 뭐 그런 관계라는 건 불가피성이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적절한 수준의 제도적 비제도적 관계가 형성되는데 네. 그거는 법리적으로 따지면 직접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 직접 당무에 개입하면 법상 선거법 위반이 되기도 하니까 그런 것이 어느 정도는 갖춰져 왔는데 이 정부에서는 그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비교적 그런 제도의 틀을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스타일의 상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법리적으로도 그런 것을 대한 존중이 없을 뿐 아니라 성품이나 스타일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별로 이렇게 뭐 진지하게 고려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네. 예. 그러니까
마구잡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 뭐 저희 이제 그냥 일반 시청자들 또는 뭐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요즘에는 이제 워낙 많이들 이제 막 얘기가 나오니까 뭐 검찰 캐비넷 때문에 거기서 모든 것들을 자주 할 수 있을 만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못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캐비넷에 그거는 뭐 계속 있었겠지만 그거에도 또 이제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예전에 무슨 뭐 2008년인가 그때도 또 있었잖아요. 저도 특수부에 와 이거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뭐. 실제로 그런 캐비넷들이 있긴 있나 보죠. 뭐 있겠죠. 네. 뭐 저도 당해봤고 네. 또 그것이 아 이게 정말로 문제가 있는 표적수사였다라는 것이 또 소명되고 입증돼서 그러니까. 또 사실이 회복이 네네. 된 그런 케이스니까 네. 우리 검찰 특히나 특수부 그것이 이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를 하기 시작하면은 아주 전형적인 그런 잘못된 행태들이 많이 있죠. 네. 보면 쓱 보면 아는 네. 그것들이 막 그 총 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원님 같은 경우도 2008년? 2007년? 2005년인가? 하여간 제가 2008년인가? 2002년 서울시장 선거로 나갔을 때 그때 당에 준 후원금 진짜 아마 그런 케이스가 드물 텐데요. 당에서 후보들한테 서울시장 후보 정도 되면 당연히 당에서 후원금을 주는데 네네네. 그것의 영수증 처리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가지고 처음에 문제를 삼게 된 건데 아마 영수증을 그 무슨 딴 데 쓸 것도 아니고 영수증을 예를 들어 발급이 안 됐다 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후보를 직접 문제 삼은 거는 아마 제가 거의 처음이죠.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두 번을 그랬는데 그 두 번 그랬던 더 황당한 아니,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겪어봤기 때문에 아 뭐 다 그렇게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죠. 또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유죄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걸 왜 여쭤봤냐면 네. 그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와서 이제 검찰 쪽에 굉장히 좀 세게 목소리를 내시니까 네. 제가, 또 이제 뭐 걱정이 네, 돼서 사실은 제가 두 번째 또 그럴 때 그때는 아까 얘기하셨던 홍준표 사실은 시장하고 상관이 있는 건데 그 홍준표 그 제가 2010년 최고위원 할 때 홍준표 당시 원내대표가 무슨 서울시의 지방선거 공천 때문에 시비가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그걸 당에서 진상조사하는 걸 제가 대책위원을 맡았다가 하여간 세게 공격을 했는데 그때 그쪽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김민석이 죽인다고 이렇게 하면서 특수부 수사가 시작됐던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하여간 뭐 그런데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저를 좀 불편해요. 아. 거기가 아마 그 거침없는 분인데 그렇게 거침 없기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가 저일 거예요. 아, 그렇죠. 예. 예. 조금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의원님이 이제 어쨌든 18년 만에 영등포로 이제 다 돌아왔잖아요. 지역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시던가요? 거의 18년이면 강산이 두 번 변할 정도인데. 제가 영등포와 첫 인연은 20살 때 자취를 시작한 건데 영등포에 있는 신길동이라는 데서 제가 서울에서 원래 살았기 때문에 사실 자취방이 굳이 필요 없었는데 그때는 대학 때 이제 학생들이 무슨 서클들도 하고 해서 그런 방도 하나씩 그럴 때였어요. 제 한 해 후배 중에 박종철이 있었어요. 아, 그 탁친 역할. 아. 그 박종철 열사, 박종철 군. 거기도 왔다 갔다 하던 공간. 이제 그때 우연히 이제 시작된 인연이 신길동 뭐 그래서 제가 거기 정치를 하게 될 거라고 전혀 생각 못했는데 이제 그렇게 된 시작이에요 인연이니까 근데 그러니까 여기 처음 출마를 한 게 28이니까 그렇죠. 여기 분들은 영등포 분들은 저를 청각 때부터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 떨어졌을 때 알고 됐을 때도 알고 굳은 날 좋은 날을 알고 심지어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혼을 하고 또 재혼을 하고 이런 다 여기서 벌어진 일이구나. 그러네. 거기서 뻥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알아요. 그러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중간에 엄청나게 어려웠고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도 바다, 경제적으로도 그냥 최악, 가정적으로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중에 많은 분들이 짠하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돌아왔을 때 4년 전에 선거를 할 때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때도 사실 여기 신경민 의원이 거의 뭐 굉장히 탄탄하게 계셔가지고 경선했는데 사실 그때 현역 의원하고 경선에서 이긴 게 딱 셋이었는데 그러니까 나머지 두 분은 말이 원해였지 직전까지 구청장을 두 번 이상씩 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현역 의원들보다 셌어요. 저는 그야말로 이름 하나 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사이에 무슨 조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름 하나 과거에 했던 이런 거. 신경민은 또 뭐 선배고 또 막 그렇죠. 이해찬, 신경민 두 분이 동기고 제가 그 10년 안에 또 같은 또 마침 그 당시의 대표 그렇죠, 그렇죠. 같은 서울대 사회학과예요. 그때 이렇게 나와서 복귀를 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될 거라고도 몰랐고 복귀를 해서 저를 다시 제가 정치를 하게 될지 더구나 이 지역을 오게 될지 전혀 생각 못했어요. 나이가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때 다니니까 그렇게 우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부터 시작해서 아는 분들 기억을 해주시는구나 계속. 아이고 전혀 아닌데 저 멀리서 보고 막 이렇게 길거리 이렇게 하다가 하면 꼭 돼야 된다고 하면서 울어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어릴 때부터 알았고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30대 때 좀 잘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시쳇말로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잘 나갔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다들 아유 저게 나중에 뭐 흔히 얘기하는 뭐 되지 이랬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인 기대와 애정을 가졌던 거잖아요. 이 지역에서 제가 재선을 할 때 제가 서울 두 번 될 때 두 번 다 서울에서 1등을 했어요. 아, 그 최다 득표 뭐 이런 거. 근데다가 두 번째는 60%가 넘었어요. 맞아요. 서울은 30-40%면 당선되는데 60%는 불가능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당을 떠나서 몰빵을 해줬기 때문에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은 지지율이잖아요. 이제 그랬으니까 이분들은 애정도 있어. 아, 저놈이 뭐 될 줄 알았는데 부터 시작해서 아, 저 자식이 좀 참지 왜 38에 서울시장을 나가서부터 시작해서 한 번만 더 참지 그런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고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어떤 짠함, 동정심 같은 게 있었다고 봐야죠. 그 덕에 된 거죠, 뭐. 사실은 지난번 그 덕에 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예를 들면 이제 좀 저희가 이제 시간이 벌써 이제 좀 오래됐는데 영등포에서는 의원님이 처음에 공약했던 거 뭐 신길동, 대림동 다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건 다 지키셨나요? 어떤가요?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다 지키지는 못했고요. 많이 지켰고 근데 이제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 구청장이 다 상대가 됐잖아요. 그때 이후로는 확실히 훨씬 어려워졌죠. 그러네요. 서로 안 맞으니까. 잘 진도를 나가서 쭉 갈 수 있으면 훨씬 완성도가 높았었죠. 그렇죠. 지방선거 이후에는 우리가 그런 수단을 다 뺏겼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져서 안 된 것들이 있고 그러니까 완성되지 못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다 그 상황에서 또 나름 다 조금씩 진전을 이뤘죠. 네. 제가 너무 지금 말씀보다 너무 길게 해가지고 많이 왔죠. 그건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영등포 을에서는 이제 또 다음에 또 준비를 하실 텐데 영등포뿐만 아니라 지선에서는 대부분의 이제 지역을 다 뺏겼고 그리고 서울시장 자체도 이제 오세훈 시장이 됐었는데 그때 이제 서울시장에서 같이 맞닥뜨린 분이 사실은 이명박 씨잖아요. MB하고 붙었었죠. 그렇죠. 이명박 씨랑 했었는데 그때의 그 서울을 이제 어쨌든 시장에 후보로 나오셨기 때문에 서울을 아실 텐데 현재 오세훈 씨의 정책은 서울시를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오세훈 씨의 정책이 보시기에 뭐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대충 제가 말씀을 해주시면 2002년도 38에 나올 때
그때 삶의 질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특히 오세훈 의원님 메가시티로 만들겠다고 계속 네네네. 서울을 또 크게 하려고 또 국힘도 예, 그런 건데 예. 그거 뭐 한번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면 이제 제가 그 시절로 보면 조금 빨리 갔던 얘기를 한 거죠. 저는 삶의 질 뭐 이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오 시장은 첫 시정 했을 때 디자인 이런 거를 강조했다가 네. 그거에서 그다지 성과를 보지 못하기도 하고 무상급식에 대한 어떤 잘못됐던 것도 있고 그것이 작동하면서 이번 기회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컨셉을 제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아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면 본질적으로는 크게 많이 나아지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표상과는 달리 실제에 있어서는 그것이 그렇게 진지하게 잘 나타나지 않고 그 또한 이제 다음에 본인이 대선을 가야 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이렇게 좀 화려한 거 보여지는 거 해서 최근에 이제 한강 관련한 걸로 보이는 게 다 그런 건데 동그란 건 뭐 하던데 탁 탁 네. 이렇게 큰 감동이 없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아예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주제를 한번 좀 시간이 좀 뭐 많이 좀 지났는데 내년 총선을 어쨌든 뭐 민주당에 계시니까 민주당 이기려면 민주당의 총선의 필승 전략을 만약에 의원님이 조금 짜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제안을 하거나 뭐 의원님이 생각하는. 예를 들어요. 뭐 선거의 전략이라는 게 특별히 뭐 있나요? 네. 뭐 지금 어쨌든 국민이 원하는 것은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 검찰 정치 이런 네. 것을 견제하고 이렇게 한번 심판해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가짐은 큰 틀이 잡혀 있다고 봐야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부응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단호해야 되고 근데 그것이 이제 현실화 되려면은 적어도 당은 또 최대한도로 안정을 시켜야 되고, 근데 그 안정을 시키려면 그 말씀드렸듯이 내부의 단결을 또 유지를 해야 되고, 근데 또 이제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니까 뭐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냥 그런 반사이익으로서뿐만 아니라 일정한 정치 세력도 국정에 대한 책임 세력으로서의 어떤 정책적 역량 이런 건 보여야죠. 그런 삼박자를 잘 안정적으로 해가면, 해가면서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어떤 경우든 한석 이상은 이겨야 견제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어떤 절박함, 또 진지함, 또 그런 선거 과정에서의 언행에 대한 진중함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유지하고 가면 네. 저는 적어도 최소한 단 한 석 이상이라도 이기게 해주는 그러한 정도는 국민이 해주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이제 내부적으로 그 민주당이 그러면 결속을 잘해서 어쨌든 국민들이 원하는 어떤 방향으로서 그냥 가는 게 그냥 네, 전략이고 네. 전망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국민의힘과 그리고 민주당의 양쪽을 지지하는 분들을 말고 가운데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사야 사실은 결론적으로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 이기게 되는데 네. 이 민주당이 요 가운데 있는 분들한테의 어떤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점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건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지지층을 위한 거였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이제 각종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보면은 네. 현재 어쨌든 흔히 중간에 있다. 그러니까 중간이라는 게 사실 좀 애매한데 네. 정당 지지라는 데서 본다면 뭐 평소에 내가 꼭 이 당을 지지하거나 이 당을 지지하지 않고 그때그때 판단한다 뭐 이런 걸수 있잖아요. 뭐 쉽게 말해서 정당을 잘하면 이게 지지율이 뭐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거죠. 그런 게 없이 그냥 네, 못하면 떨어지고 뭐 반사이익이 이게 없이 잘하면 되는 거죠. 중간이라는 게 이제 그런 무당층 네, 네, 네. 무당층 내지는 또
그때그때 당에 대한 선으로 결정하는 층, 네. 이런 부분일 텐데, 그 층의 여론이 큰 틀에서 봐서는, 아유, 지금은 견제가 필요한 것 같아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총선에서의 전망이 그래도 여당보다는 야당이 좀 유리하겠다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존중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층의 생각을 하면 꼭 내가 어떤 아주 강하게 이쪽이나 이쪽을 지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통 태도를 보거나 뭐 언어를 보거나 또는 정치적인 능력을 보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개인이든 정당이든 그런 태도나 언어나 이런 것들의 절제력을 잘 가지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렇군요. 저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끝으로 조금 이제 말씀해 주시기 어려운 건데 좀 짧게 한번 네, 대답을 해주시면 네. 너무 좋겠는데 그 18년 동안 이렇게 돌아와서 오시게 된 그때가 후보 단일화가 있었고 또 네, 이렇게 네. 그걸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이해하시는 네, 분들도 있고 네, 최근에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네, 하시는데 네.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몽준 씨랑 같이 일을 하게 돼서 혹시 정몽준 씨로 단일화가 돼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 좋은 길을 가려고 그 길을 또 간 건 아니냐라고 네. 또 기존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짧게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잘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디테일을 잘 이제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상황은 이래요. 네. 그때 상황은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가 되기 전 후보 결정되기 전까지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고 맞습니다. 후보가 된 바로 다음부터 지지율이 뚝 떨어졌어요.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쭉 바닥을 치다가 후보 단일화가 된 날 처음으로 예창실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제가 정몽준 씨가 지지율이 예창실보다 높아서 거기를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데이터를 보시면 정확하게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 이해창씨가 계속 1등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노무현, 정몽준이 단일화를 하면 이길 수 있다. 그게 있다가 단일화를 해도 진다는 여론조사. 그것도 나왔어요. 맞아요. 그게 10월 17일이었어요. 제가 10월 17일에 결정을 했거든요. 하셨죠. 왜 그랬냐. 그전에는 사람들이 단일화를 하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또 단일화해서 이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안 될 것 같으니까 단일화를 해도 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제가 위기감의 결정점이었고 네. 그때 그래서 당시 국민의힘 DJ 쪽과 자민련 JP 쪽에서 의원들이 하나씩 처음으로 예창 쪽으로 갔어요. 즉 뭘 해도 진다라는 상황이 되면서 네. 이거를 뒤집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냥 사실관계만 말씀드리면 네네. 제가 뭐 제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흔히 그때의 지지율에 대한 사실관계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저는 그때 누가 그거는 분명해요. 제가 뭐 스스로 내가 당시 판단에 있어서의 제일 큰 오류가 국민을 믿지 못한 것이라든가 또는 정체성을 덜 중시했다. 이건 오류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맞습니다. 저의 그때의 생각은 누가 되든 이해책이 되는 걸 막아야 된다 였어요. 그리고 단일화가 중요하다는 것은 그 단일화의 결과 노무현이 되든 정몽준이 되든 이해창보다 낫다고 생각했고 그걸 막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단일화를 성사시켜야 한다는 게 절대 과제였고요. 그리고 그 영순이가 그냥 그거 하나였군요. 그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딱 단일화를 하고 돌아오겠다고 하는 얘기 딱 하고 탈당해서 단일화 작업을 해서 돌아간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순간 이미 당이나 또는 노무현 대 후보를 지지했던 층으로부터 상당한 미움을 받는 맞아요. 게 감소한 거잖아요. 그게 정치인으로서는 평생 갈 굴레 같은 굴레가 되는 거죠. 근데 욕을 먹는 거니까 욕 먹을 각오는 어차피 한 거였고 또 안 돼서 우리가 대선에 지면 정치를 그만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네. 그리고 그래서 단일화가 됐을 때는 아 그래도 김민석이가 단일화했네 이런 얘기도 들었어 그랬던 거죠. 그래서 어차피 그게 대선이 잘 돼도 그것을 해서 내가 한 층에서 엄청난 미움을 받으리라는 건 네. 뭐 당연히 예상되는 거였고 그래서 저는 그때 원래 우리 형님이 그때 미국에 우리 김민웅 목사가 이제 우리 형인데 제가 마지막 그
지지 처리가 되고 엉망이 됐을 때 우리 형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원래 저는 대선이 끝나면 대선이 뭐 단일화가 될까 승리할 걸로 봤고 끝나면 외국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 원래 제가 대선에 낄 생각이 없었어요. 아, 원래. 네. 원래 서울시장 선거 치고 나서는 북한의 관료나 학생들을 해외 유학 보내는 장학재단을 제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냥 근데 이제 그러다가 대선이 질 것 같아서 제가 낀 거거든요. 그래서 애초부터 그렇게 되면은 그거 잘 된다고 해서 만약에 뭐 그야말로 누가 되든 제가 거기서 과실을 얻을 막말로 제가 정몽준 쪽에서 된다고 해서 제가 정몽준 쪽에서 무슨 과실 그쪽 맞아요 그쪽 맞아요. 몫이 결이, 아니잖아요. 결이 다른데 네, 맞아요. 제가 최근에는 이제 그 얘기를 처음으로 했는데 제가 후보 단일화 된 다음에 트로이에 목마라 그래가지고 정몽준 캠프에서 수사를 받았습니다. 사실 아 그랬군요. 제 정치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순모였는데 그냥 뭐 그래요. 쉽게 말해서 사상 검증을 당한 거네요. 아니 뭐 사상 검증이 아니라 단일화 때 어떻게 해서 아, 그렇게까지 된 거냐. 왜냐하면 그 단일화를 정말 그때는 다들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아... 마지막에 그거를 노무현 쪽 단일화 대표로서 신계륜 전 의원하고 저하고 둘이 누가든 상관없다 할 때는 해야 된다고 밀어붙이자고 한 거거든요. 아, 그래서 나중에 지구 난 정몽준 캠프에서는 그거를 그렇게 만들어간 과정에 음모가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의원님을 조사를 받았어요. 며칠 동안 다 알기 좀 그래서 변화별 일을 다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제가 뭔 득을 보겠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런 얘기는 좀 잘 모르는 분들이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날 그날 그거 이후에는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책에다가 직접 써서 자서전에 의원님께 이제 또 거의 그렇게 쓰셨어요. 자서전에 아이 참 내가 고맙더라. 정확하게 이렇게 쓰셨을 거예요. 그때 일을 회고하시면서 당시 김민석의 선택은 이회찬 식구를 막고 후보 단일화를 하려는 충정이고 합리적 선택이었는데 네. 끝이 끝내줘요. 네. 김민석은 굉장히 어렵게 됐다고 이렇게 쓰셨어요. 아, 정확히 알고 계셨네. 대통령, 또 대통령님도. 아 그러네요. 아, 저희가 한 시간 넘게 이제 말씀을 잘 나눴는데 끝으로 이제 의원님께서 그 내년 총선도 그렇고 민주당의 역할도 그렇고 의원님의 민주당 내에서의 역할도 그렇고 시청자들한테도 한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끝나고요. 네.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할 때, 아, 이 인터뷰를 진행을 하면서 의원님이나 아니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도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많이 좀 이렇게 좀 국민을 위해서 네. 좀 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굳이 어떤 말로 표현을 하자면, 언론을 장악하면 현재를 장악할 수가 있고, 역사를 장악하면 과거를 장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장악하면 미래를 장악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정치를 장악하면 그냥 뭐 이것저것 다 그냥 다 날아가는 거니까 그 정치에 저희들이 많이 좀 주안점을 둬서 내년에 있을 선거에 투표를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네. 말씀드리는 말로 저는 마무리를 하고 의원님의 마지막 말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진짜 나라가 중요하죠. 네. 나라가 중요하고 사실 저는 처음에 이 정부가 시작할 때 구조적으로 서로가 협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 정도는 왜냐하면 생각은 했는데. 왜냐하면 정부는 국회에 대한 권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회하고 대화할 수밖에 없고 야당은 국회 다수지만 사실 행정권을 갖고 있지 못하고 정부가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구조적으로 서로 협치를 강제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한편 생각도 했고 한편으로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문제에 있을 때 양쪽이 접점을 찾아서 국정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그 기대대로 안 된 거예요. 뭐 누구의 탓이냐 뭐 그에 대해서 생각하자고요. 근데 사실은 다음 지금 이제 국민들의 뜻이나 이런 걸 놓고 보면 다음 총선에서 야당이 견제할 수 있는 위치에 다시 가겠죠. 또 가야 하고 국회조차 뺏기면은 뭐 정말 아무런 비빌 언덕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반수 이상 국민들이 주면 더 21대보다 더 그러니까 뭐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한 표 이상 한 석이라도 더 얻나면 이제 과반이 돼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돼야 되고 또 반드시 되도록 저희 노력을 할 네. 거고요. 근데 잘해야죠. 네. 잘해야죠. 잘해서 꼭 그 총선에서 좋은 결과가 네.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잘한다는 것은 그렇게 됐을 때 정말 민주당은 자명감을 갖고 잘해야죠. 네. 네. 그럼 지금까지 그 김민석 의원과 그 여러 가지 말씀 나눠봤는데 다음에 또 의원님께서 또 많은 시간 바쁘신데도 이제 시간을 내주셨는데 다음에도 또 많은 시간을 또 내주셔서 좋은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좀 말씀 또 나눠주실 수 네, 시간 좀 내주십시오. 네, 예, 예, 네, 네. 또 방송에서 또 이렇게 부탁을 드려야 또 의원님이 또 거절을 못하시죠. 네. 여러분 그 남은 시간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말씀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